Times. 네, 2200 시리즈입니다. 네, 완전 시커먼스 블랙독입니다. 예.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이 아저씨 시리즈의 그죠? 두 번째 모델, 처음으로 엘더 바디를 저희가 해보게 됐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애쉬 바디와 픽가드가 있는 모델, 그리고 그 저게 이제 바디도 좀 이번에 비교를 해보니까 얇더라고요. 아. 43mm 픽가드가 2mm였던 거였고 네. 그래서 이거는 픽가드만 빠진 줄 알았더니 바디 자체가 늘어났어요. 45mm입니다. 아, 두툼하구나 없이. 이게.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확연히 차이가 날 것이고 사실 얘부터 3, 4번까지는 이제 여기다 탑이 퀼티드 메이플이냐 뭐 플레인 뭐, 메이플이냐 이렇게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운드는 오히려 2, 3, 4의 차이보다는 1과 2, 3, 4의 차이가 저는 더 클 것이라고 예. 일단 예상은 해보는데 뭐 요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애쉬가 수급이 안 되니까 나무를 몇 미리라도 아끼려고 그랬나? 아니 뭐 그 엘더는 넉넉하니까 넉넉하게 쓰고 그렇게까지 그럼 뭐 나무 많으면 이렇게 만드냐? 이렇게 이만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분총의 또 개소리가 또 네. 장렬하고 있는 오케이 아재 2200 시간입니다. 나라도 이렇게 해야지. 자, 이 2200이라는 이제 모델명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네. AZS에서 이제 S는 싱글 컷어웨이를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재랑 구분해서 얘를 아저씨라고 애칭으로 네. 부르기로 했죠. 그리고 E2는 22프렛,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0은 이제 프리미엄과 구분되는 프리스티지 라인, 그 다음에 뒤쪽에 들어가는 9가 저희 생각에는 아무래도 저 픽가드가 가드. 들어가 있는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텔레캐스터 형태로 컨트롤 로브가 짜여져 있는 저기 이제 9인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이 텔레 형태의 바디에다가 저쪽 아래쪽에 컨트롤은 스트랩 형태로 되어 있는 네네. 저게 0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붙은 H는 지난 시간에는 하드테일이었고요. 네. 지금은 뒤에 붙는 영문이 없잖아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2200 F, 2200 Q 이렇게 보는데 네. 이렇게 플레임 메이플 탑, 퀼티드 메이플 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재 S에 대한 설명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많이 했으니까 여기 카드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네. 이 스쿼드가 굉장히 흥미롭게 나왔는데 사실 사운드 점수 32, 33은 3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기타에서는 거의 최고, 뭐, 최고 득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실제로 아재 240이 지금 스쿼드 1위를 달리고 있는 85점에 빛나는 아재 240이하고 사운드 점수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뭐가 차이냐면 240이는 가격대가 더 낮아요. 이거보다 25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1, 2점이 더 높고 거기다가 이제 편의성 다이나믹 믹스 막 10 이렇게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편의성이 막 19점, 20점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아재를 보면서 이거보다 기타가 더 편할 수가 있느냐, 네. 이거보다 범용성이 더 좋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게 막 19점, 20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였고 디자인 점수도 막 17, 18 이렇게 나오니까 네. S 사운드는 비슷한데 CUD에서 그 아재 네. 쪽이 좀 더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내가 막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막 스트랫형의 범용을 노리는 게 아니고 약간의 거기다가 뭐 개성이라든가 네. 조금 세계관을 나는 좀 집중해서 여기 타겟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아저씨로 오는 거는 사운드적인 어떤 퀄리티 부분에서는 전혀 뭐 손실이 없는 선택이니까 네. 굉장히 저는 오히려 더 약간 뭐랄까 좀 개성 있는 선택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솔직히 이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버즈비에서 리뷰를 하기 때문에 그 뭐 쪽 안에서 스쿼드에서 이제 뭐 가성비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취급하지 않는 그 이제 하이엔드 기타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존슨이라든가 타일러 뭐 이쪽 네. 그로시 이쪽 계열들 네네네. 여기랑 비교하면 과연 이 친구들이 가성비가 요 정도 수준 뭐 이것도 높지만 전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네, 사실은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거랑 비교 대상이 딱히 없기 때문에 요 정도인데 사실은 전 20점 줘도 아재 시리즈는 괜찮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점을 아껴두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중간에 말도 안 되는 애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돼. 막 30만 원인데 막 100만 원짜리 소리하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막 그 닉 존스톤 이런 모델들이 그렇죠. 기억나시잖아요. 막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100만 원 언더인데 뭐 2, 300 이상의 소리가 난다. 난다든지. 막 이런 괴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껴놓는 거지. 얘가 가성비가
모자라서 깎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만점은 한 17점 정도로 봐야 되고 그 맞아. 위에는 이상한 애들. 맞아. 진짜 퀄리티 뭐야, 컨트롤이 이거. 잘못된 애들인 거예요. 걔네는. 왜 이래? 뭐 이런 거. 그런 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2402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17, 18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만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만점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6, 17 그거보다 네. 바로 한 단계 아래인데 거의 차이 안 난다고 봐야 되고 네. 편의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때는 거의 18점 평균 18점 저번에는 이제 편의성은 16점대 16점 17점 사이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거의 뭐 만점이라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가 없는 스트렛이 한 16 뭐가 없는 텔레가 14에서 15 한 이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역대급 되게 좋은 뭐 밸런스를 갖고 있는 기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써에서 이 옵션 맞추려면은 400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써에서는 유저빌리티 올라가고 디자인 올라가고 사운드 올라가면서 가성비가 이제 막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시면은 진짜 좋은 기타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 리뷰 진행해 볼게요. 아저씨 2200입니다. 네. 278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네? 9cm 전장에 3.34kg 응? 두께는 45mm인데 픽가드가 없어요. 은총씨 얘기처럼 L 돌아서 좀 넉넉하게 썼나 봅니다. 맞아. 자, 12프렛 뒷뜨는 78mm고요. 이제 바디. 인정하는구만. 바디 엘더요. 네. 아재 오벌 CCM 넥에 에스테크 우드 로스티드 메이플 넥이 들어가 있고요. 헤드머신에 곧도 매그넘 락 들어가 있습니다. 본넛에 42mm 너트. 지판 역시 넥과 동일한 에스테크 로스티드 메이플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22 점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프레스티지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고요. 넥 픽업에 세이머 덩컨의 매직 터치 미니 험버커 형태로 들어가 있고 브릿지에는 세이머 덩컨의 알리코 2 프로 커스텀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번에 하는 아저씨 시리즈의 동일한 픽업 구성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의 다이나믹스 5 이것도 저희가 네, 지난 똑같죠? 시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따가는 그냥 바로 쭉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도의 T1802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네.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바네즈에서 텔레캐스터라는 워딩 자체를 쓰는 걸 막 그렇게 반겨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아재가 스트랫 계열이라고 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텔레 계열이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약간 슈퍼 텔레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보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지금 이 다이나믹스 5에서 되게 좋은 조합이 나오는 거는 이쪽에 이제 브릿지 쪽에 들어가 있는 알리코 2 프로 요 세이머 덩컨 픽업이 그 텔레 특유의 그런 트윙 사운드 있잖아요. 네. 약간 그 꽁꽁거리면서 막 쨍알쨍알거리는 그런 느낌의 빈티지한 사운드를 내주고 근데 이제 넥 쪽에 있는 이 매직 터치 미니가 여기서 이제 그런 어떤 풍성한 사운드, 범용성 달라지죠. 이런 측면을 담당을 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픽업 셀렉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모던한 톤 그냥 정말 텔레스러운 톤에서부터 약간 그 해프톤, 가요스러운 톤, 락킹한 톤까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범용성 있게 뽑아주는 그렇습니다.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쭉 돌려볼게요. 네. 조금 덜 트윙한 것 같아. 네. 애쉬보다. 애쉬는 짹짹거렸는데 이건 좀 네. 저는 브릿지 탓도 있다고 봐요. 아, 네. 브릿지 탓도 있다. 그렇군요. 흔들리니까. 저거 같은 경우는 탱 울릴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얘네들은 하드하게 꽉 그렇죠. 차는 게 있으니까. 아, 결이 참 부드럽네요. 결이 네. 결 좋아요. 확실히 좀 진하네요, 사운드가. 네. 네, 돌아가세요. 네. 209하고 다른 기타네요. 네. 이건 안 들어도 되는데? 확실하네요. 네? 마셜로 가겠습니다. 마셜로 가겠습니다. 이런 톤.
여러분 이건 암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뭔데 그거? 이건 또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암 없는 기타 쓸 때마다 내가 항상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쓰다가 하고 싶은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이러고 있어. 허담. 어. 네. 허담입니다. 네. 미치겠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라도 해야지. 어? 그래 재밌지. 어우 좋다 이거. 네, 선생님. 네. 좀 더 성실하고 베이직한 느낌이에요. 그죠? 지난 시간에 애쉬보다. 너무 좋다 진짜. 오히려 좀 사운드가 선생님 치시니까 예. 지난 시간에 그 애쉬 모델보다 좀 더 안정감이 예.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그죠? 좀 보드러워 해야죠. 네, 메이킹 해볼게요. 다 돼요? 어, 다 돼요. 209가 그 같은 레드락스 이제 세팅에서 놨을 때 지난 시간 은총 씨가 솔로 딱 시작해서 귀가 빡 찌르는 어,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오긴 오는데 그냥 요 정도. 확실히 그 톤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여기 내려갔지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200이 200에서 좀 더 약간 좀 들뜨고 업되면은 209 같은 느낌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한 단계 차분해지면 200 2200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은총 씨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저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2200과 2209의 이 공구의 차이점은 그 하이데역의 그런 좀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과 그리고 중음역대의 그 베이직한 톤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은총 씨가 쳤을 때는 저는 지난 시간에 2209가 더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치실 때는 저는 2200이 더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은총 씨는 실제로 이제 본인이 연주를 해봤을 때 뭐 연주감이라든가 뭐 타겟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생각하신 게 있나요? 그건 다음 시간에. 그건 마지막에 네 개째 하고 정리할 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때 좀 할 말이 있고. 네네네. 뭐 일단은 저는 땅을 떠나서 요 블랙 컬러 있잖아요. 이게 되게 심플한 건데 이게 80년대 때 왜 보면은 그 되게 유행했던 그 되게 심플한 스트라이프 색깔 있잖아요. 예. 흰색, 노란색, 까만색. 예. 아무것도 안 칠해도 이게 제 감성을 좀 자극한다. 그렇습니다. 예. 얘는 단일 컬러예요. 지난 시간에 컬러 옵션 두 개 있었는데 이건 단일 컬러고요. 그리고 자. 뭐 최고 장점이라고 하면은 스트랩처럼 포진되어 있는 이 지금 볼륨 노브와 이 픽업 셀렉터랑 암. 네. 이거는 내가 텔레를 갖고 싶고 텔레 사운드를 내고 싶었는데 이런 게 없어갖고 이게 없어서 불편하셔서 한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리고 텔레 세팅으로 이렇게 일자로 돼 있을 때 이 픽업 셀렉터가 순간적으로 딱딱 바꿔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걸 넣어갖고 이렇게 아니면은 잡고 이렇게 맞아 잡고 바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치다가 탁 올리고 치다 탁 내려야 되는데 맞아, 그게 잘 안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좋아서 좀 이 텔레적인 이 사운드 때문에 텔레를 못 선택하신 분들한테 좀 좋은 알겠습니다. 선택지. 네. 자, 이렇게 말을 마무리 못 하네요.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면 될까요? 자, 아저씨 2200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AZS, S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제스무스 드리겠습니다. 아제스무스. 지난 시간에 아제스크림. 네. 이번 시간에 아제스무스. 부드러운 아저씨. 네.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제스타일. 아제스타일.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슈퍼텔레라는 그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약간 슈퍼텔레 이런 느낌이었으면 이번 시간에는 슈퍼텔레 이런 느낌. 네. 폰 낮은 슈퍼텔레 조금 더. 어쨌든 슈퍼입니다. 기본적으로 슈퍼하긴 합니다. 네.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뭐 또 고만고만해요. 네. 네. 선생님 사운드 32,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 해서 총점 81점이었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1,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 해서 총점이 81점. 저번 점수랑 총점 똑같네요. 네, 총점 똑같아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5 해서 총점 80점. 평균 점수는 80.67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선생님이랑 저는 지난 시간에서 사운드만 1점씩 내려왔고 네. 은총 씨는 사운드가 1점 내려간 대신에 편의성이 1점 올라갔어요. 그럼요. 그 편의성은 이제 뭐 암과 이제 요 컨트롤 뭐 요 부분에서 은총 씨가 좀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갔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 가성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점수는 81.33에서 80.67 그냥 꼬만꼬만한 거기 80점이 넘어간 초고득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80점 넘는 기타가 많지 않은데 지금 아재는 했다면 80점을 넘어가니까 이게 약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80점을 넘었다라는 거에서부터 이미 대단한 기타라는 얘기죠. 네. 자, 오늘도 무난하게 80점을 넘은 아저씨 2200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다가 이제 탑을 올려갖고 올 건데요. 플레임 웨이플 탑이 올라가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가격도 339만 9천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성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과 가성비가 똔똔을 치느냐 아니면 디자인 2로 올라가고 가성비가 한 2가 빠지느냐 뭐 이게 손해가 될지 어쩔지 또 알 수가 근데 없어요. 근데 또 몰라요. 이제 플레임메이프 탑 올라가면서 뭐 사운드가 뭐 올라가거나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반도로도 내려가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까봐야 하는 거라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장 그 기대가 되는 거는 디자인은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가성비는 떨어지긴 떨어질 건데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요 두 개가 똔똔을 치느냐 마느냐. 네. 요거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스쿼드가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아저씨 2200F로 돌아오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 됩니다. 기어 타임스.